어제 저는 이 모르드개가 가진 정신을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는 확신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단어, 이렇게 모르드개를 표현했는데, 이제 오늘은 4장에 나오는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왕후가 된 이 에스더의 일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모르드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에스더서는 이름부터도 그렇지만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요. 에스더 배후에 있는 이 모르드개, 이 모르드개가 없는 에스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인물의 관계를 보면서 참 이 만남의 축복, 그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개라고 하는 좋은 이 만남의 축복을 에스더가 누렸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개와 같은 이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순간이 그 평범한 농부가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멘토 바울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잘 권면하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라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에게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수많은 제가 저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제 배후에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제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새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개와 같은 인물,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스승,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또 내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더 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누군가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존재,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존재, 이런 인물로 우리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만 할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도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찬수 목사라는 존재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른이 없다고 탄식하는 시대 아닙니까?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자체가 모든 권위를 죽여놓는, 뭐 하나님까지 죽여놓는 시대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른들의 권위를 스스로 죽여놓은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수많은 우뚝 선 그런 어른들이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른이 드문 이 시대에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어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르드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 어른이 되기 위하여, 이 진정한 어른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보니까요, 이 모르드개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조건, 이걸 제가 본문에서 발견을 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모르드개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냐? 중심축 역할 하기라는 거예요. 중심축 역할 감당하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그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삶을 아우르는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뭐 자꾸 이렇게 뭐 큰 그릇 크게 쓰임 받는 거 이런 걸 추구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중심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원을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크게 쓰임 받는 인생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소박하게 비록 원은 작지만 내 삶 주변에서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얼마나 큰 원을 그리느냐 이걸 목말라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 이 원 크고 작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저는 이 중심축을 잘 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볼펜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볼펜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축.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 콤파스를 가지고 그 글을 올려서 참 제가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는 이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 이처럼 모든 인생은 이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이 중심축을 갖고 사는 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개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중심이 있었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자기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난 못한다고, 난 안 된다고, 난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그 중심축이 없던 에스더를 모르드개라고 하는 좋은 인물을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중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개의 역할은 에스더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모르드개가 오늘 본문 4장에서 말로 뭘 권면해가지고 에스더가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권면의 말씀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의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고 느끼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이 존재로 목회하라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 존재로 목회하라. 목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고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지적도 하고 충고도 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지만요 그 말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설교나 말로 가르치기 이전에 그의 존재 자체가 말이 되고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제가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대상이 저희 교회 부목사들이에요. 이제 저들이 5년, 10년 저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제가 말로 한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행동으로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 10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제가 옥 목사님의 그 카피캣이에요. 저도 모르게 화요일 아침에 교역자 회의할 때 하는 패턴, 뭐, 하여튼 그대로 제가 옥 목사님을 닮아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닮아져 가요. 안 계시는데, 옥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존재로 목회하셨어요. 그걸 제가 10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이 말로 권면하신 내용들은 물론 제가 모든 내용을 수첩에 다 메모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 잘 안 펴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분이 존재로 목회하신, 그분의 존재가 제게 스며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뭐 저 따로 불러가지고요 지도자 수업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밥은 몇 번 사주셨지만 저 강의하시고 불러가지고 그런 거 개인 과외 해주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 자체가 그게 과외, 개인 과외, 이게 수업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관계를 보면서
또 옥하는 목사님을 또 추억하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향한 모세를 보면서 이 시편 18편 2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우리 아버지들 이제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이 꾸어야 될 꿈은 이 시편 18편 29절을 구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소멸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분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위기에 담을 뛰어넘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이 꿈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10편, 18편, 29절 말씀이 구현되는 그런 아버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아버지들이 저를 따라 좀 선포해 주시는데 어머니들이 뒤를 받쳐서 같이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중심축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그만한 어떤 위험한 위기만 찾아오면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부모가 아니고 이 시편 18편 1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존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모르드개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제 위기를 만난 우리 동족을 위하여 너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탄원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에스더가 그때만 해도 중심이 별로 없을 때니까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추상 같은 막 등골이 오사갑니다.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좀 실감나게 읽었는데 그 와닿습니까? 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르드개도 보면요, 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이 잘못 들으면요, 이 상처받기 딱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말이 전해졌다면 100% 다 상처받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권면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걸 안 했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너와 여러 집사님과 집사님 아버지 집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교회 옮길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강한 권면을 해서 이 안에 상처받지 않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에스더는요, 그 저주 같은 모르드개의 충고 앞에 상처받기는커녕 토 하나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승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책망할 수 있는 권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 보면은요, 바울도 지금 책망도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이 권위래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디도서 2장 15절 표현으로 말하면 이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 어린 기억에 우리 윗대 목사님들은 저희들 같이 학력이 높지도 않으셨어요. 뭐 그냥 고등성경학교 이렇게 나와서 목회를 하시고 했는데 그 권위 앞에 모두 승복했던 걸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뭐 한마디 권면하면 거기에 다 승복했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뭘 권면하면은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도 먹히지 않느냐고요. 그 왜 그러냐?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대는 이제 목회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신도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강단에서 책망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책망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책망의 권위를 자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강단에 이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이 책망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아끼지 않고 이 책망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웅성웅성 뭐가 뭐 복잡해요. 가보니까 뭔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지금 난감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9절에서 예수님이 무섭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말랑말랑하게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위기 같습니까? 주상같이 꾸짖는 거예요. 뭐하니 도대체 너희들 내가 얼마나 가르쳐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냐고 사람 많은 데서 막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가복음 9장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책망의 말씀을 종종 하셨다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막 무섭게 다윗을 책망합니다. 뭐 왕이고 뭐고 없어요. 그랬더니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 그 추상 같은 나단의 지적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승복하고 눈물의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책망의 권세예요. 책망의 권세. 여러분에게 이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 영적 권위가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영적 권위가 부여돼서 그냥 오늘 이 시대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이 없어요. 참 불쌍해요. 막 뭐든지 오냐. 네가 최고지 뭐. 오냐. 가정가정마다 이 영적 권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책망할 수 있는 권위,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보여준 모범, 이 책망의 권한, 책망의 권위, 이것이 회복되는 가정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우리도 모르드개와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 회복하기예요. 제가 이걸 그 아버지의 심정하기로 했다가 아비의 심정하기로 했다가 또 아버지의 심정하기로 했다가 계속 이 문구를 바꾸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아비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건요.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 아비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낮춤말이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아비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왜 제가 모르드개를 생각하며 성경이 말하는 이 아비의 심정이 느껴졌는가 하면요. 지금 에스더가 본문 4장에서 모르드개의 그 독설에 가까운 충고를 듣고도 상처가 없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참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를 생각하다가 문득 발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더 2장 7절이에요. 이거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제가 발견한 이 모르드개가 책망할 수 있는 권한,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게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에스더, 그를 거두어준 그 모르드개가 의무감 때문에 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키웠다고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잘못 들으면 꼭 저주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아주 상처받기 쉬운 그런 모르드개의 독설을 듣고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평상시에 자기를 대하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은 그 마음으로 자기를 대하는 모르드개를 에스더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추억하면요, 참 무서웠던 분으로 기억이 돼요. 옥 목사님은 이 책망의 권한을 갖고 주일 강단에서도 막 거침없이 성도들을 책망하시던 그런 기억을 치울 수가 없어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간이 화요일 아침 교역자 회의 시간이에요. 추상같이 꾸짖는데요. 막 그 완전히 뭐 그냥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예요. 막 심지어는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도가, 어떤 교역자가 성도들 잘 돌보지 않고 이런 걸 알게 되시면 막 격분을 하셔가지고요, 막 직격탄을 쏘아붙여요. 나가라. 이게 사표내고 나가라. 왜 우리 성도 이렇게 자꾸 괴롭히냐. 목회 그만두고 나가란 말이야. 막 직격이. 제가 지금 그 흉내를 못 내요. 아무도 지금 분위기가 저 정도 이러는데요. 이거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심장이 얼어붙어요. 막 직격탄을 쏘아붙입니다. 이 싹꾼 같은 것들만. 그따위로 목회할 것들만 하지 말라고. 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막. 조금 더 실감나게 해도 지금 여러분이 실감을 못 내기 때문에 막 심장이 얼어붙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A 교역자가 막 그렇게 목사님이 막 그냥 막 사람 하나를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퍼붓는데요, 그 희한한 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분이 얼마나 이 상처가 크겠나 저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회의 끝나고 그 괜찮으냐 그러면은 뭐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 지금 개콘 흉내 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불가사의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에도 상처를 안 받지? 모르드개에게서 그 답을 보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울분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심정이 그 교역자에게 전달이 되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에스더가 왜 이 독한 말에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느냐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 이게 제 지론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마라. 저 이게 제 지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그 자체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우리가 존중이 여길 때 거기에는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여러분 혹시 존 부스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존 부스라는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얘를 나무라면서 제일 나쁜 거, 지 형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너 형은 아닌데 너 어떻게 얘가 이 모양이냐? 너 형 좀 봐라. 어떻게 그 같은 배에서 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너 형 반만 좀 따라가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부스는요, 늘 내면에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형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런 열등감이 많아가지고요, 그 컴플렉스가 이 어린 청년 마음속에 무슨 꿈을 심어줬느냐.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형은요, 그 부모의 그런 격려를 받고 모범생으로 자라가지고 훌륭한 정치가가 됐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스라는 청년이 마음속에 열등감이, 나도 형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청년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죽인다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이 청년이 죽인 사람이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개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축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인생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책망할 수 있는 권위. 책망하면 그게 상처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으로 흐를 수 있는 권위, 이 책망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비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권위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세 가지를 전수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내 마음에 모셔 내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주님 내 삶의 중심축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추상같이 꾸짖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교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 우리가 낙심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절망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그 조반을 준비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 초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른 목회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혼미한 거예요. 뭐 등록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례 예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른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에 나와, 제가 요 근처에 줄 앉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내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안절부절하는 걸 부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순장들에게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그때 불렀던 잊혀지지 않는 찬양이 이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문득 오늘 새벽에 이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의지하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먼저, 아버지 내가 중심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내 인생의 중심축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낙심하고 실망해 있을 때 주님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그 주님이 우리 내면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중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어느 교역자의 어제 어떤 교역자의 메일을 받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가장이 여기 계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가책을 하는지. 지난 4일 특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너무 자기 모습이 초라해서 자녀들에게 너무 잘 못한 게 떠올랐죠. 아내에게 너무 잘못한 게 가책이 돼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그 가장 어느 아버지처럼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마음이 찢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모르드개와 같은 역할을 잘 못했구나. 이게 가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책하고 끝나는 게 이 특별 새벽 부흥의 목표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중심 축 없는 내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인생에 중심 축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하는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용기를 주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이 주님의 심정이 오늘 이 찬양 안에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먹에 물지고 다시 한번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후렴부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언제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안을 열고 보세요.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능력,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 감격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래서 우리 힘을 얻고 우리 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감격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어떻게 하나님 사랑 다 표현합니까? 그러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뭘 닮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 사랑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픕니다.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모르드개와 같은 어른 역할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 되지 못한 거 아픕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저를 여기 불러주신 거 아직 기회 있다 이 말씀 주시기 위함인 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에게 모르드개와 같은 진정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삶으로 많은 난관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본을 보여주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책망이 그 아이에게 상처 주는 결과가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중심을 회복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저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표현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이오니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욕심이 있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실 때 못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욕심들이 그 손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바람쐬 때가 무너져 나의 이세 아버지 우리에게 자복하며 주님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삼겨주어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을 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며 세울 수 있을 때 주님 그를 자녀주시며 먼저 모르게 하나님 구원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위해 구하신다 자녀들과 같이 오신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는지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영으로 그 아이들을 품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가 어른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할 어른을 못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혼미한 것 같은데 아버지 먼저 부모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평생의 아버지 모르드개를 만나는 축복을 우리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영으로 품고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평생의 모르드개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평생의 삶 가운데 만나며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만나는 복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성경사님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가 한가운데 그 자녀들을 지금 붙잡아주신 그 사랑의 기억과 아버지 예수 예수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소위 그녀를 죽으러 맞춰보 다시 천국과 천사를 보내주시므로 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담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의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앞에 이 다윗과 같은 모범된 삶을 보이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잃어버리고 입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도자 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되 먼저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잔수 목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른을 만나지 못해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부모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며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기회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네가 한국교회에 네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이라도 너희 가정의 자녀들 앞에 담을 뛰어넘는 존재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거라. 그런 어머니가 되거라. 너 할 수 있다. 너
기도를 해야만 한다.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담을 뛰어넘기 원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담을 뛰어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가책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어이 다윗의 뒤를 따라 담을 뛰어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덧붙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우리 중에 이 상처 이 아픔 갖고 찾아오신 분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못자국 난 그 손길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무슨 말씀 들려주시기 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확신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늦게 선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남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죠? 아버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잡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담을 뛰어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담을 뛰어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담을 뛰어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